안녕하세요. 니노쿤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포. 진홍빛 연지 장미. 맞아, 저기다. 보이지 않는 길 열어가지고 한번 싸울게요. 준비야, 이까. 오랜만에 룰랑으로 해볼까? 룰랑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후니아가 너무 많은데? 전투 중에 돌아다니다가 밝게 생겼습니다요. 멜드라시가 가르쳐준 진홍빛 연지장미의 목격 포인트는 이 앞이구나. 이봐 이봐 에반, 여기 길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 않나? 응, 그러게. 뾰로롱. 보이지 않는 길을 외쳤다. 응? 뭐지? 응? 줄무늬 꽃긴 꼬리 뱅에돔. 뱅에돔? 헌팅 명인. 자연 연구가. 뭐야? 예쁜데요? 냐옹이 풀, 냥아지 풀. 흥겨운 롱소드. 아이템 이름이 흥겹네요. 아, 이거다. 와, 이게 진홍빛 연지장미. 좋아, 드디어 목표하던 물건을 얻었구만. 어서 멜드라한테 돌아가서 넘겨주도록 하자. 요시. 이거 할까? 아니야. 아니야, 일단 멜드라한테 가자.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흥얼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들리다 보니까 흥얼거리게 되네요. 에? 아, 여기구나. 여기 있습니다. 호잇. 어때? 진홍빛 연지 장미는 손에 넣었어. 받으세요. 넘겨줬다. 그래, 이거야, 이거. 빨개, 너무 빨개. 이 붉은색이 갖고 싶었어. 역시 진홍빛 연지 장미. 신몽색 위에 붉은색이란 느낌. 하, 에반, 제법인걸. 오랜만에 흥분해버렸어. 하하하, 에반 표정, 내 표정, 우리 모두의 표정.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부탁이야. 조금 귀찮아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라고. 다음으로 갖고 싶은 건 볼카 드래곤의 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또 정말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눈치 빠른 너라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볼카 드래곤에 쓰러뜨리지 않고선 얻을 수가 없거든. 바람뱀의 계곡에 서식하는 드래곤이군. 뭐해? 너는 와이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 별 생각 없이 건드렸다간 크게 다치는 정도로 끝나진 않을 거다. 아니요. 무슨 얼빠진 소리 하는 거야. 볼카 드래곤쯤은 말이지 수속성 마법이 있으면 순삭이라고. 호. 그렇군. 적의 약점을 찌르라는 건가? 원국의 마법연구소에서 준비를 갖추어두면 편하겠어. 아노사. 뭐,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당신들한테 맡길게. 아,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가지고 가. 되게 부잔가 봐. 멜드라 애용 영양제? 이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당신들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상이고요. 내 미용과 건강의 비결, 비장의 영양제야. 천연 성분 100%라 마시면 엄청나게 건강해진다고. 여러시구. 이때다 싶은 타이밍에 쓰도록 해. 멜드라님이 주는 서비스야. 영양제를 쓸 타이밍? 있는 걸까, 그럴 타이밍이. 오. 그럼 볼카 드래곤을 대체하러 가볼까? 둥지가 있는 곳은 내가 알고 있다. 가자. 아, 이 사람들 되게 올리네. 볼카 드래곤에 거쳐. 야, 너무 편하다 이거. 꿀. 이러시아이. 10,000원. 내가 이걸 몇 개 갖고 있지? 마타 키테 쿠다사이. 이거 우리 마을에서 사는 게 더 싼가? 똑같나? 바바라바바바바바바. 나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가? 우와, 완전 편해. 한번 볼게요. 더 싼지 어떤지. 여긴가? 아무도 없어. 나. 아, 맞다. 이래서 안 되는구나. 지금 다들 바쁘죠? 여기 한번 가볼까? 마! 훈야 아틀리에. 훈야를 만들 수가 있다. 같은 훈야를 반복해서 만들 수는 없다고 한다. 이 세계에 같은 영혼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불러낸다. 어? 뭐야? 미묘하게 뭐가 다르네? 어? 이거 하나 저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근데? 그거를 알면 좋겠는데 딱 봐도 얘는 없는 애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없는 애들인가? 자주. 잠깐만요. 어? 그렇네? 그렇네? 소악마 후네라네. 소악마. 어? 여기 다 없는 애들이구나. 아, 그렇구나. 경박, 화력. 아, 물이랑 관련된 애를 데리고 오면 좋은데.
아침에 라바카 해보자. 뮤.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강화를 할 수 있나 봅니다. 그쵸? 오, 좋아하는 것, 영수, 버섯, 유제품, 양념, 솜, 과일. 그거 만들어야겠다. 잠깐만, 돈이 안 되나? 킹덤 개발. 아, 여기가 발굴 때야? 잠깐만. 영수. 해산시장. 이거 하고 싶다. 되네? 잔잔한 해산시장이 완성되었다. 인재가 없어. 다 바빠. 어쩔 수가 없구만. 가자. 그냥 가야 되네. 그러면은 후니아 구슬을 얻으면 HP가 조금 회복. 일단 저는 에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에반한테 가장 좋은 칼을. 흥겨운 거. 아, 이거 하나 주자. 그러면은 내가 인심 썼다. 롤랑 칼이 너무 구리긴 하네. 됐나? 애벌 런치샷. 물이랑 관련된 게 있을 텐데, 물을 막는. 바람의 반지, 물의 반지. 이거는 수속성 데미지 증가. 물의 수호 펜던트. 다 뺏어갖고, 에반 위주로 갑니다요. 풍속성, 수면 내성, 진검, 이게 낫겠지? 어, 나이스. 물에 해머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리고 물, 물의 스트라그라치. 오케이. 에반도. 이거 아까? 시냇물? 시냇물에 미스틱 완드. 이거 이럴 때 이제 조금 고민되는 게 그냥 딜이 센 게 좋은지 아니면은 무기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속성? 속성이 붙은 게 나은지. 아니야, 흥겨운 거 하나 주자. 흥겨운 거 하나 주고 샴시르. 그래요. 이거 대신에 흥겨운 거를 드릴게요. 좋았어. 가보자. 응? 어떻게 가야 되지? 잠깐만요. 아, 바로 갈 수 있구나. 오케이. 응? 어디야? 길이. 길이.
여기로 해서 쭉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옆길. 아, 넘겨봐. 오, 조심. 야, 아, 이거, 이거 너무, 하하하. 야! 안 돼! 죽었다. 루랑 죽었어. 루랑!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루랑! 이거 쫄부터 다 죽이자. 있어봐. 이게. 나머지 애들 이거 싸우는 게 갈려가지고 야 이런 한나 슬라임이 한 대 때렸는데 딜이 99나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어, 기모 오고 있는데요? 와우 조심하세요. 안 돼! 아! 아! 어떡하지? 괜찮을까? 겉으로 될까? 아니야. 먹어. 먹자. 아니, 이 자식이! 아이 롤랑 괜찮아 아이템 먹자. 어! 두 개밖에 없네? 흠 아니야 그냥 가보자. 그러면은 잠깐만, 바로 드래곤 있는 곳인데? 여긴가 본데? 요! 볼카 드래곤이 나타난 곳은 이 절벽이야. 녀석들은 해골새의 알을 노리고 온다. 하지만 이 절벽을 어쩐다? 나도 젊었을 적이었으면 이 정도는 타고 올라갔다만. 나 하늘 도적의 윙글라이더는 어떤가? 이야 볼카 드래곤에게 격추당해서 끝장나겠지. 어? 네! 귀여워. 이거 봐봐. 프로펠러 클로버야. 어, 하지만 이거 시들어버렸어. 마하 재배도 시들어버린 식물에는 효과가 없다고 니르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못쓰겠네. 이 프로펠러 클로버가 싱싱했다면 먹혔을 텐데 말이야. 어? 아니 롤랑이 너무 훈훈하게 웃어서 좀 놀랐다. 이반 혹시 말인데 그걸 쓸 때 아닌가? 응? 그거라니? 그거? 뭔데? 아,
이거구나. 오. 이유샤. 아싸, 제대로 먹혔구만. 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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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슝. 슝. 여기 또 있다. 어떡하지? 회복을 하고 갈까? 아,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해. 대박. 와, 젠가 보다. 바로 싸우는 거 맞아요. 얘는 뭐야? 그러면은 얘 대신에 얘를 넣어볼까? 아침에 라바카? 빛의 페스티벌? 뭐 좀 희한한데? 아니 후냐들아, 왜 지금은 회복을 안 시켜주는 거야. 힐 허브 다 썼다. 큰일이다. 가자! 이렇게 해서 가자. 버트? 괜찮을 거야. 가자고. 저기 있다. 볼카 드래곤이다. 세이브! 세이브하게 해줘. 아, 아마 이렇게 중요한 싸움 전에는 알아서 됐을 거야. 우와. 야, 근데 멋있다. 기바텍스. 일단 근데 평타 때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와, 녹는데? 얘들아, 조심해. 꼬리에도 맞을 것 같다, 그쵸? 오케이. 으아! 물! 야야야야. 꼬리. 오케이. 와우, 딜 좋고. 구경. 야, 좋아요. 자, 이제 구경을 그만하고요. 한번 붙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붙냐? 좋아, 물망치 좋다, 물망치. 불타고 있어. 어떡해, 거트. 다 같이 한번 회복할까? 뭐야, 붙는 거 괜찮나? 안 돼, 죽었다. 아,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직 안 죽었어. 잠깐만요. 거트가 죽으면 안 돼요. 거트. 그냥 아무도 죽으면 안 돼, 지금. 뭐지? 바닥 기술인가? 야, 후냐들아, 도와줘. 후냐. 이거야. 빼. 빼. 룰랑 죽는다. 룰랑. 힐. 아, 잘못 썼어. 아까워. 여기서 막 계속 싸워. 좋아요, 모았습니다. 에이. 300. 와, 많이 들어간다. 너무 붙지마. 누웠어.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야 그 햇님아, 햇님아 뭐 하는 거 없어? 쟤 왜 아무도 없지? 내가 더 만들어야 되나? 쟤 왜 혼자야? 쟤 왜 혼자지? 햇님이 혼자예요 아직. 야 누구 딜인데 저렇게 잘 들어가? 누가 300씩 넣는 거야? 예스. 생각보다 이지한걸? 하지만 아이템 너무 많이 썼다. 수고이야. 불카 드래곤의 뿔 정말 훌륭하네. 그렇구만. 이거 참 멜드라 할멈에게 주는 게 아까울 정도야. 내가 훈장 삼아 가져가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는 걸까? 글쎄다. 어쨌든 멜드라에게 전해주러 가자. 끄덕. 아, 아이템을 너무 많이 썼어요. 푸냐다. 황금색 부분이 가장 맛있는 야채. 아. 어쩌지? 나 없는 것 같은데? 황금색 부분이 가장 맛있다고? 토마토 해볼까? 아닐 것 같아. 아, 뭐야. 황금색이 제일 맛있는 야채가 있나? 그것도 황금색 부분? 황금색. 일단 이거 다 갖다 받쳐볼까? 한 개씩? 어차피 한 개니까. 이거는? 아니야. 마지막. 그런 야채가 있나? 배추? 배추인가? 아깝다. 여기요. 마지막은 뭘까? 그래, 이거야 이거.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 열기를 원했다니까. 활발히 이 마음을 태우는 정열의 불꽃이라는 느낌. 후, 너에게 부탁하길 잘했어. 이 기세로 세 번째 요청도 부탁하마. 드디어 이번이 마지막. 이걸 달성한다면 멜드라 공문서관의 회원증을 발행해주지. 이유샤. 좋다. 마지막은 먹어. 아노사. 대도적단의 퇴치. 라메타 스톤을 훔쳐갔다는데? 너 꼬맹이이긴 해도 일국의 임금님이지. 군대를 잔뜩 데려가서 박살을 내고 스톤을 되찾아줘. 우리나라는 부대가 적어서. 시연아. 확실히 아직 두 부대밖에 없구만. 마. 너무 적잖아. 그 정도 규모로는 대도적단을 상대하기엔 조금 무모하겠어. 또 소개시켜주나? 맞다. 네. 그렇다면 딱 알맞은 남자를 알고 있어. 가오와라고 하는 멋진 남자거든. 태역 군인이긴 한데.
나라의 군사력이 미덥지 않다면 그의 도움을 받는 편이 빠를 거야. 카지노에 있다고? 둘이 너무 귀엽다. 잘 보면 풍고도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빨간 망토처럼. 얘는 항상 표정이 되게 해맑아. 힐링이 되는구만요. 누구 배추 파는 사람 없나? 노란 부분이 맛있는 거는, 맛있는 야채는 배추밖에 없지 않나요? 아라! 아, 상인이 아니셨군. 잠깐만. 어디 보자. 여기는 여관이고, 저기는 무기상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계시군요. 이라시아이마세. 양품점. 이거 어딜 가나 50원이네. 아, 저런 맞다네. 후니아한테 곡물로 바치는 그런 아이템을 다 그냥 죽는 건가? 주워야 나오는 건가? 어렵구만요. 배추 같은데. 배추 말고는 없어. 와, 이 사람이야? 아노. 저 당신이 가오와 씨인가요? 저희는 멜드라 씨의 소개로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당신의 힘을 빌려주시겠어요? 다짜고짜. 저리 가라. 아가. 이런, 들은 척도 않는구만. 너! 어? 뭐냐? 방금 그 소리는 배에서 나는 소리냐? 배가 고픈 거구만. 배, 배 따윈 고프지 않다. 미안하군. 사실대로 말하자면 맹렬하게 배가 고프다. 네. 뭔가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대신에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거래를 하는 에반. 오. 좋다. 그럼 우선 이걸 건네주지. 고로넬 요리 레시피 책.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이 책에 실려있는 알 요리 폭신촉촉 오믈렛이다. 골드 파운드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이 요리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몸을 만족시키는 폭신촉촉 오믈렛을 가지고 온다면 이야기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주지. 나. 에반, 오믈렛이라면 나라로 돌아가서 만들 수 있잖나. 응. 응, 윌로에게 부탁해보자. 우리 냥궁 요리사가 있거든요. 편하다. 요. 아노. 어라, 에반님. 레시피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또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만 주신다면 저는 금방이라도 요리를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부탁드릴게요. 고 주문ですか? 폭신 촉촉 오믈렛 부탁합니다. 맛있겠다. 오. 고집스런 카레 라이스, 중독되는 푸딩.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다들 아직도 일하고 있나? 다다다다. 그거를 이걸로 보는 건가? 어, 여기 다 됐다. 좋아요. 여기 들어가 있나? 아, 여기 다 있구나. 기다리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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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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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 들어갈 사람. 카류 그라드. 카류가 여기 해산시장에서 일 좀 하라고 하고, 여기는 한 분만 고정이야. 어쩔 수가 없구만. 됐다. 골고루 들어갔다. 나. 건네주러 갈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서브퀘지? 거의 필수 같은데? 여기요. 폭신촉촉 오믈렛입니다. 이쿠데. 에반, 어서 폭신촉촉 오믈렛을 만들어서 아저씨한테 갖고 왔어! 깜짝 놀랐네. 폭신촉촉 오믈렛을 건넸다. 이 향기는... 네! 폭신촉촉 오믈렛 가져왔어요. 하하하. 절묘한 불 조절로 만들어진 촉촉한 노른자. 달걀이 가진 것 이상의 감칠맛을 끌어낼 줄이야. 이 무슨 책사인가. 행복이 입안을 정령해 간다. 이 정도의 지략을 가진 무장이 너의 나라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나 맛있는 것을 먹어본 것은 오랜만이구나. 아까 전까지의 무례는 용서해주게. 전투에서 오른팔을 못쓰게 되는 바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말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요리로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감사를 표하마. 고맙다. 아노. 저 이야기 들어주실 건가요? 응. 그래, 물론이다. 공교롭게도 난 전력이 되지 못하겠지만 지혜를 빌려주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대도적단을 물리친다던가 했었지. 너희들의 전력은 어떻게 되어 있지? 오. 거부대와 활부대가 하나씩 있다. 부족하기 짝이 없군. 좋아. 내가 진정한 군의 지휘를 가르쳐주지. 전장에서 유효한 것은 네 개의 부대를 동시에 이끄는 전법이다. 예전 우리나라에 도적이 나타났을 때에도 이것으로 적을 소탕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대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 전법은 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드 파운드 백성의 힘을 얕보면 곤란하지. 이 나라에선 무술의 일가견이 있는 이가 많다. 그냥 섭외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지이아와 코우하카. 이 둘은 내 이름을 대면 두 말 없이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둘 다 진군 부대를 가지고 있대. 대박. 하지만 가면 또 뭔가를 요구하겠지? 네. 잠깐만요, 가오아씨. 가오아씨, 우리나라에 와주시지 않겠어요?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반 되게 대단한데? 훗, 뭔가 했더니. 앞으로도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겠지? 응, 물론이죠. 예! 종족명 바우멍멍족. 와, 군 지휘관. 이쿠데. 감회가 남다른데? 진짜 내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기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길이 좀 복잡하네요. 망토리 하고 계시네요. 우와. 안녕하세요. 코우아카는 난데 무슨 용무? 사냥 의뢰비라면 좀 비쌀 거야. 큰일 났다. 더 비싸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겠는데? 아니야? 뭐 스카우트라고? 초라한 사냥꾼이 나를 부르다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건 틀림없이 가오와의 소개인 거지? 좋아. 그 녀석에겐 이것저것 은혜를 입은 게 있으니 스카우트와 진군 부대에 관한 이야기 들어줄게. 다만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요러시크. 일찍 일어나는 시계를 하나 가져왔으면 해. 나 있지 싶은데 이거? 나. 도구상. 근데 도구상 그냥 한번 아까 거기 아니야? 이거 뭐지? 예? 낙연 무인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소문에 따르면 높으신 분으로 금색의 머리카락과 난데? 금색 머리에다가 쫑긋한 길을 가진 높으신 분이라니. 그거 에바나니가. 응? 어? 나? 생각했던 것보다 젊군요. 하지만 들었던 특징과 똑같으셔요. 하지만 나는 낙연 무인이라 불린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닐까? 부탁합니다, 낙연 무인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것도 다 서브야? 감사합니다. 저는 린카. 이 마을의 외곽에 있는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거주지역 주변에서 무서운 괴물이 난동을 피우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어른은 돈 벌러 나가 있어요. 남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퇴치할 수가 없어서. 저 몬스터는 한 번 날뛰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만 아무래도 글레이나스 평원 근처에 코브리 구멍에 숨어있는 모양이에요. 요시. 와, 에반 완전 든든한 거 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래. 와, 지옥 사자의 본? 서브 맞나 본데 저 파란 느낌표 전부 다. 잠깐만요. 이거 이쪽인가? 일찍 일어나는 시계에 나 있을 거야. 아, 여기가 여관. 자파가 아까 내가 거기 간데 거기 맞나? 이거 맞아? 빠른 기상시계? 한 개가 있는데 하나뿐이니까 하나 사고요. 맞지? 알아. 간단하구만. 사실 난 저혈압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거든. 이제 너희 나라에 가더라도 늦잠 자는 일이 없겠어. 나도 부대를 이끌고 적이랑 싸우는 건 오랜만이긴 하네. 진군에서 나의 부대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불러줘. 이 총으로 무조건 사냥감을 잡아낼 테니까. 오, 총 쏘나봐. 오, 멋있군.
다음. 이 녀석은 좀 더 귀찮은 걸 시키려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었네요. 이 녀석이라 하다니 죄송합니다. 너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게냐? 이런 늙은이한테 말을 걸다니 상당히 유별나구먼. 그렇군. 가오와에게 소개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게냐? 그 녀석 팔에 다친 뒤로는 울적해졌다던데 네가 그 완고한 녀석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냐? 좋아. 한 가지 조건에 제시하마. 데글링 워리어를 세 채 쓰러뜨리고 오거라. 그건 또 누구지? 데글링 워리어? 여긴가? 잠깐만, 설마. 아니, 보고 있는데. 설마 그. 아, 걔는 근데 무슨 혼 아니었어? 무슨 혼? 워리어? 데글링 워리어가 뭐지? 여기 안에 있다는데?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쟤 아니다. 쟨 무조건 아니다. 헐, 설마 저 작은 앤가? 그 이상한 망치 들고 있는 애? 가디아. 아, 여기 있네. 아, 오키. 찍찍거리네. 아하. 아, 야, 야, 뭐야. 아니, 뭔데 이렇게 아파? 야, 데미지 쫙쫙 나온다. 애들이 약해서 딜이 잘 나왔나봐. 아니, 저거 사니까 또 나오네. 훗! 유단스르네요. 아, 맞아. 샤티 꺼내자. 얘네가 원래 이렇게 없나요? 하나만 더 잡으면 되는데 올라가 볼까? 저기 위에 있다. 여기도 얘가 좀 레벨이 높네. 까마로네. 아, 드디어
쿠니아가 모여드는 조건이 뭐였지? 그거를 까먹었어요. 얼마나 진심인가 하는 마음쪽 부분이었단다. 약속대로 너희들의 나라의 신세를 지도록 하마. 그럼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하지. 나는 지희야. 겉모습은 늙은이다만 아직 젊은이들에겐 지지 않는다. 오예, 은랑숲이대. 좋았어. 와, 오, 갑옷장인 리쿠야. 평범하게 생겼다고? 아닌데? 한번 인기인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어? 이것도 생겼네. 샤티네, 샤티 거.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우리 싸우고 있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었네요. 여기 어머, 부대가 그럭저럭 늘어난 모양이구나. 대도적당권을 맡길 수 있겠어. 네, 가오마씨 덕분이에요. 아노사.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네, 소중하디 소중한 라메타 스톤을 훔친 대도적단을 훔쭐 내줬으면 좋겠어. 녀석들 아무래도 날이 새는 해안에 거점을 만든 모양이야. 어, 해안? 드디어 바닷가 가는 건가? 요로시크. 부탁한마. 요시. 요시. 응.